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작가 정희정입니다. 저는 15년 가까이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처음에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에서 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했는데 사실은 독서 지도사나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그건 조금 특이한 이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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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책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그림책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원래부터 아이를 좀 좋아하셨나 봐요. 소아과 간호사 하시고 한게 사실은 저는 이제 한방병동에 지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신규 병원이라서 저희 동기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저는 한방병동이 이제 좀 편하니까 양방에 비해서는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한 부서로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친구 동기가 한방병동에 지원 딱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쉽게 소아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운명적이었죠. 아 그럼 그 아이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럼 이제 직접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좀 관심이 생길 예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보니까 지혜가 아이를 키운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지혜라는 게 그 책 속에 많잖아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도 있고 책을 보다 보니까 그 그림책 속에 온 세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 사랑, 우정, 그러니까 삶과 죽음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됐고 아이한테도 읽어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깨우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도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어느 순간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저한테도 보여줬는데 나름의 추리 그런 소설처럼 그런 약간 좋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그림책 책 속에서 지혜가 이런 아이들을 성장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원래 그 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책을 좋아하셨어요 원래? 아 책에 관심이 없었고요. 책을 싫어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근데 어떻게 그림책에 처음 관심 가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경기도 김포로 이사를 왔었어요. 서울에 살다가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비싸가지고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집 근처에 다행히 그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어렸으니까 육아서도 보고 싶고 어떻게 아이를 좀 잘 키울까 일하면서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생책이라 그러죠. 그런 책을 만나면서 아 책이 재밌을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닫고 책에서 또 그림책까지 그렇게 많이 섭렵하게 됐습니다. 책에서 보통 이제 그림책으로는 잘 안 넘어간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또 일을 했었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 책 중에서도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자기계발서 옆에 독서 교육 자녀 교육 그런 파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다 보니까 자녀 육아서 중에 그 또 인생책이 또 한 건 있었어요. 평범한 아이를 독서의 신으로 만든 비법이라는 책인데요. 이상화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근데 거기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아이 나이만큼 책을 읽어주라. 그런 얘기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나이만큼 읽어준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한 살이면 한 권. 하루에 한 권. 하루에 한 권. 다섯 살이었으니까 다섯 권씩.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어주라 이런 얘기가 써 있었는데 그렇게 읽어준 친구들이랑 안 읽어준 친구들이랑 나중에 보면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른다. 그런 문구를 딱 보고 아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책에 좀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나이만큼 책을 읽어주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다섯 권 읽어주려는 마음이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작가님은 이제 뭐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이제 읽어줄 수 있지만 이게 뭐 우리가 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고 아이가 또 책에 좀 관심 있고 흥미 보여야지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아이가 좀 그림책 반응 보였나요?
저도 그 네. 전 집을 처음에 드렸었거든요. 몰랐을 때 네네네. 책에 관해서 정말 모르고 네. 이 그런 이제 풍선 들고 다가오시잖아요. 아이의 네. 이제 엄마를 유혹하면서 네. 그러면 당연히 아이가 이제 검사를 하면 빠꾸 나는 게 많죠. 왜냐하면 아이의 관심은 이쪽인데 그쵸, 그쵸. 다른 쪽은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그쵸. 부족한 게 당연한 건데 네. 그 당시에는 아 정말 내 아이가 부족한 게 많구나 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집을 드렸고 그 전집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읽어주고 싶은데 본전은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별로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뭐 토토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네. 조금 기억이 아, 나는데 네. 색감이 조금 아기자기해서 아이가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책을 한번 시작했더니 네. 아이가 그 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네, 네. 귀여운 그림을 좋아하네 네.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아이랑 같이 근처에 도서관이나 서점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근처에 있는 서점을 가고 그런 식으로 네. 아이와 그런 경험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도 도서관에 가면 이 책 봤던 건데 약간 시리즈물이 있거든요. 네, 네. 수다 씨가 좋았는데 똑똑냥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책의 재미를 알게 된 거예요. 고르는 재미.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밤마다 읽어주긴 했는데 그런 아이와 데이트를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었더니 아이가 책을 조금 책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의 이제 자녀는 이제 그 그림 책의 그림을 보고 네. 약간 흥미를 보였고 그것을 잘 살려서 이제 즐거운 경험으로 좀 전환을 시킨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는 정말 책을 보질 않는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은 네. 아이들이 네.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도 네. 싫어하게 만드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생활하는 정말 대부분은 네. 가정이잖아요. 네. 네. 아무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책을 읽어주고 네. 독서를 장려한다고 해도 네. 네. 가장 그 아이의 일상을 다루는 가정에서 책이 일상이 아니라면 네. 그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책이 어려웠던 이유가 그런 뭐 서점이나 도서관 아니면은 그 책 자체에 좀 의무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책을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가장 많이 접하는 부모가 네네. 목소리를 내서 읽어준다는 것 자체가 네.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지 네. 아이도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뭐 시도 안 해보고 아이는 책을 안 좋아해요. 그냥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굉장히 아쉽죠.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뭐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팁이라면 네. 많이 보여주라. 쇼파 같은 데도 네. 그림책 예쁜 거 정말 많거든요.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토리 마을의 서점 이런 책도 너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소파나 식탁도 괜찮아요. 네. 그 된장찌개 같은 그림책 있어요. 된장찌개 네. 그런 그림책을 네. 식탁에 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밥 기다리다가 네. 심심해서라도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된장찌개 보고 엄마 나는 파를 안 먹었는데 이런 주인공 캐릭터를 보면서 파 먹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 정도로 효과가 네. 이게 그림책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네, 네 맞아요. 그 이제 그림책을 이제 아이만의 책이 아니다. 그럼 이제 아이 교육 지금 아이가 몇 살이죠 이제? 아 지금 두 아이가 있는데 네. 12살, 5살이에요. 그럼 이제 첫째 아이부터 이걸 네. 그림책 하신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첫째 아이는 이제 뭐 그림책을 이제 뗐잖아요. 네,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제 책을 네. 그림책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그 제가 네. 사실은 방문 간호사로 일을 좀 오래 했어, 3년 가까이 했었는데 네,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네. 그런 일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 머리를 다치셔서 네. 인지 장애가 있는 어르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지 관련된 간호 활동을 이렇게 해요. 가게 되면. 그래서 뭐 놀이 기구도 하고 사물 카드도 보여드리고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계속 그걸 상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뭘 했냐면 그림책을 읽어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정규 그런 프로그램 안에 속하진 않았는데 네네. 제가 평소에 그림책을 갖고 다니니까 트렁크에 있던 거를 이제 하나씩 읽어드리기 네.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읽어드려볼까? 그런 마음에 시작했는데 네네. 어르신이 표정이 너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그림책을 읽고 네. 지었던 그 표적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이 어르신의 마음에 뭔가 기억이나 추억이 되살아났던 게 아닐까 그림을 보면서 그림책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되게 많이 두면서 네. 아, 이 그림책이 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네. 정말 와닿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읽을 그림책을 고르는 기준과 그렇게 이제 어른들에게 읽거나 네. 아니면 작가님 본인이 읽든 네, 네, 그 네. 선정 기준이 좀 다를 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어떻게 다른가요? 굉장히 좀. 다르죠. 네. 그 그림책도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면 아이의 마음에 드는 게 뭘까요? 뽀로로나 예쁜 그림이죠? 네네네. 아기자기 네. 색감이에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정말 그 근처에만 네. 가면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 그림책 보면. 그러니까 저 이제 어른이나 이제 조금 큰 성장기의 아이들을 보면 네. 좀 다르죠. 그림책을 보게 되면 일단은 표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쵸. 표지가 제목이랑 표지를 봤을 때 네. 뭔가 네. 이야기가 궁금해. 네. 일단 그게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이런 네. 그림을 좋아해.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 네. 특히 요시타케 신스케 그림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일본 작가님인데 네. 굉장히 다작가시거든요. 얼음도 빵빵 터지는 그림책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런 공통된 분야의 책도 있고요. 네. 나카야미 같은 그 도토리 네. 마을의 시리즈 네. 그 그림책은 아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또 있어요. 그런 이 공통된 분야는 엄마도 읽기 재밌고 아이도 재밌어 하니까 같이 보면 좋고 아이들은 이제 뽀로로나 그런 좋아하는 캐릭터 네. 아니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자동차, 네. 방구, 똥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것에서 시작하시면 되고 어른들이 이제 특히 뭐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님이나 그러니까 할머니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잔잔한 그림체 이미지 그리고 제가 전에 읽었던 제목 중에 섭순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섭순 그냥 말만 들어도 네. 뭔가 오래된 네. 그런 네. 옛 기억? 네.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은 보면 볼수록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어르신들이 공감하기 그냥 여운이 있어요. 네, 글자만 있는 책보다 네. 그림의 단 한 줄이라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옛 기억을 떠올리거나 추억을 회상하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를 때 좀 네. 일단은 서점에 가보시고 일단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아카데미상 수상하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맞아요. 그 상을 탄 것과 네네. 그 관객이 봤을 때 그 재미는 사실 일치하진 않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네, 뭐 네. 멘부커상 이런 거 타잖아요. 그 작품들 실제 읽어보면 어때요? 좋은 책도 있고요. 네네. 저한테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책을 별로 가까이 네. 대하지 않았던 어른이기 때문에 네네. 책은 재밌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기둥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야 아이들이 계속 책을 재밌어하고 어른이 돼서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선정 기준도 당연히 중요하죠. 칼데코상이나 그런 네네. 상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준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하시되 내가 봐도 괜찮은 것들은 네. 그냥 소장하시면 돼요. 엄마가 보기에. 엄마가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것들은 네네. 왜냐면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선정된 이유가. 그런데 이제 아이는 별로 뭐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보고 한 번씩 이제 읽어주고 그런 식으로 접해 주시면 좋고 한 비중은 한 뭐 6대 4 정도 아니면 7대 3 정도 이렇게 뭐 세 권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 네. 재밌는 책을 골랐다면 한 권 정도는 이제 그런 상을 탄 것들은 어떤 걸까? 왜 이 책이 상을 받았을까? 네. 그런 기준은 뭘까? 그런 식으로 그림책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제 아까 전에 그 그림책을 이제 읽게 된 계기 말씀하셨을 때 평범한 아이를 독서의 신을 만든 비법? 네, 그 책. 네. 또 그 책을 보면 이제 나이만큼 읽어주면은 그 차이가 커진다. 네, 네. 이거잖아요. 네, 네. 체감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네. 체감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아직 저는 네. 정말 네. 아직도 초보라고 생각하는 네, 게 네, 네. 독서의 세계는 어마어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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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도 아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제가 아이를 바라볼 때 제 아이는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저도 그림책을 읽어줬고 책을 저보다 더 많이 보는 수준이거든요. 특히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네. 따라가지 못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정말 깊이 있게 독서를 하는 편인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아이가 생각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일까. 그리고 이 아이는 대화를 했을 때 정말 나름의 생각을 펼치겠구나. 그리고 정말 코드가 맞는 사람과 만나면 무궁무진한 얘기를 꺼낼 수 있겠구나. 받아준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핑퐁핑퐁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엄마가 이제 역사에 좀 어려워하니까 아이는 이제 그 이상은 얘기를 안 꺼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책의 효과가 아닐까? 이 아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다양한 지식을 알려고 하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그런 걸 조금씩 체감하고 있죠. 그 아무리 그 뭐 그림체가 예쁘고 뭐 캐릭터 나와도 이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찾아서 책을 읽는 경우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자녀분이 역사책을 스스로 이제 읽는 수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처음엔 같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어느 정도 하니까 아이가 스스로 책을 찾아 읽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찾아 읽어 이게 아니고 네. 오늘은 뭐 읽을래 갖고 와봐.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 네, 제가 5살부터 정말 필사적으로 그냥 읽어줘야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혀 있었는데 그랬는데 잠잘 때 항상 그 침대에는 4~5권의 그림책이 항상 이렇게 네. 있었어요. 왜냐면 읽어줘야 되니까 네. 잘 때. 그래서 아이가 책장에서 그 책을 골라와요.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읽어 갖고 오면 그래서 이제 4~5권이 쌓이고 그걸 또 읽고 또 정리해 놓으면 또 이제 갖고 오고 아니면 그냥 비치해 두고 네. 좋아하는 책들은 계속 읽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번 읽어주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냥 서슴 없이 골라서 엄마 나 오늘은 이 책 읽을래 네네. 이렇게 말하고 특히 카카오 프렌치가 역사 만화책이에요. 그 책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보시기에 그냥 만화책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네. 읽어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일반 만화책이 아니고 배경 지식이나 역사 관련된 문화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책도 사실은 읽어줬죠.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계속 읽어줬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읽기 독립을 이제 조금씩 시작했어요. 아이가 이제 혼자 읽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둘째가 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책을 골라서 방에서 혼자 읽고 잠들기도 하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그림책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다고. 어디서 좀 어려우셨나요? 그림책이 사실은 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네. 사실 그림책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는 배웠지만 책을 누군가에게 읽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 뭐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쵸. 어떻게 네. 뭐 읽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글이 없는 그림책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아이한테 이 부분 설명을 더 줘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또박또박 읽어야 될지 아니면 네. 정말 동안 구연가처럼 이렇게 막 과장해서 읽어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떤 그림책을 네. 아이한테 읽어줘야 될까? 어떤 그림책이 좋을까? 그거부터가 시작이었죠. 네. 처음에는 그러면은 작가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처음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예쁜 그림책을 읽어주신 거야? 아니면 선정 기준 그때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도 네. 그 재미 아이가 네. 왠지 좋아할 것 같은 책들이 있거든요. 도서관에 가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여운 그림체가 일단은 선정 기준의 가장 첫 번째였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 엄마의 성향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귀여운 그림체나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런 그림책을 좀 고르게 됐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 네.
똥 좋아하던지 네. 그런 공룡 똥 이런 네. 게 관심이 있을 때 공룡 똥이란 그림책이 있거든 또 네. 네. 둘을 합쳤네요 또 네. 아니 그 네. 제가 10년 전에 정말 네. 가까이 10년 가까이 된 책이었는데도 네. 최근에 또 서점 갔더니 그 책이 딱 있는 야.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네. 아주도 많아요 뭔가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네. 뭐 똥 종류가 네. 다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합쳐놓은 네. 거잖아요 공룡이랑 똥이랑 야. 그래서 그런 네. 기준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가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네. 저희 둘째 애는 백설공주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좀 특이해요 여자아인가요? 네, 네. 백설공주인데 네. 백설공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볼 때도 백설공주만 찾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백설공주다 그래서 그림책들을 출판사마다 몇 권 네. 사줬어요 백설공주도 출판사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의 관심 좋아하는 게 뭔지 거기서 이제 골라주시는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아 그럼 이제 그림책을 이제 같이 읽어줄 때 아, 읽으면서도 읽어주면서도 아 이게 대체 아이한테 뭐 무슨 뭐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책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있었죠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읽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도 네. 일단은 제가 읽으면서 네. 아 이건 조금 나도 별로 와닿지 않은 네. 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물론 교육적으로 정말 이런 부분은 좀 아이가 봤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책들은 아이도 좋아해요 생활동화 같은 거 특히 좋거든요 네네. 뭐 미끄럼틀 타거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네. 것들 그림책이 좋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아이도 관심이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이제 보여주면 좋겠어서 일단 네. 읽어주면 좋아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공룡똥 같은 경우는 네. 그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네. 뭐 공룡 여러 가지 공룡이 나오는 거 네네. 그거에 일단은 좋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똥이 다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발명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캐릭터들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사실은 뭔가 건질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책의 특색은 뭐지? 이 책의 장점은 뭐지? 이 책은 좋은 점이 뭘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줬던 것 같아요 약간 꿈보다 해몽 같은 아 그럼 이제 그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사실은 아동발달센터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부서가 같이 있었는데 네. 그 치료 수업을 받으려면 진료실을 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 처음에는 책이 없었는데 제가 사비로 산 책을 그냥 다 비치해 놨어요. 너무 대기실에 멀뚱멀뚱 네.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좀 읽어도 주라, 엄마들이. 좋은 그림책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네. 갖다 놓으면 한 엄마는 이제 왔는데 아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네. 들춰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읽어줘야 접볼까?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그런 뭐 액션을 전혀 안 취하시죠. 아, 알아서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아이가 관심을 가져도 책에 관심을 가져도 엄마나 이제 아빠가 관심을 이어주지 못하면 거기서 일단은 아이들이 책은 재미가 없는 거구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첫 번째 그거 같아요. 아이들 책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부모의 영향이 좀 크구나. 그 두 번째는 사실은 초등학교 이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가 사실은 중요한 시기예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했던 친구들도 책과 멀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네. 이제 글책이죠. 그림책을 엄마가 많이 읽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글을 안다고 안 읽어주는 거예요. 네. 너 혼자 읽어. 그렇죠. 그러면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책 읽어주는 것도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책 읽어주니까 좋았는데 나는 그림만 보면서 이렇게 너무 재밌었는데 혼자 읽으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치. 재미가 없고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는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글자책 위주로 네. 이제 격려 권장을 많이 해요. 네네. 물론 학교에서도 필독서라고 책이 정해지긴 하는데 네. 그런 책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 책들은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면 되는 책들이고
따로 분류로 재밌는 책을 계속 집에서 꾸준히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일단은 멈춰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읽을 책 갖고 와, 이게 숙제예요. 근데 내가 진짜 어릴 때 읽은 책만 있는 거예요. 네. 유아기 때 읽은 네, 책들.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재밌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 저 친구 책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꾸준히 서점이나 이런 도서관에 갔던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주기적으로 책을 사오거나 그런 순환이 일어날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없는 친구들은 부러워하겠죠, 사실은. 그쵸, 조금 나도 재밌는 책 읽고 싶다. 아니면은 엄마가 이 책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만화책이라고 사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 부류가 많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갈 때 학습 만화가 네. 당연히 들어가야 네. 돼요. 그 분량이 그만큼 제공이 돼야지 아이들이 해설을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충족이 되면 이제 글자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네. 그런데 그걸 아예 중지시켜버리면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면 글자 있는 책을 좀 골라볼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책에. 그래서 이제 손이 네.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모의 역할 그리고 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책이라는 약간 환경적인 네, 요소를 네,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천성적으로 책을 싫어한다. 그런 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도 당연히 계시죠. 그럼 어떻게요? 그런 아이는? 그런 뭐 네. 책이 뭐 정말 네. 정말 싫다. 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책이 아니라 네. 이제 글자가 있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잡지도 좋고 사실 신문도 좋고 네. 약간 저도 그래요. 저는 뭐 책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필자가 들어가 있는 네. 글이 들어가 있는 어떤 것이든 좋다. 신문도 좋고 아니면 정말 그 아이들 놀이하듯이 장난감식으로 된 네.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네. 그런 식으로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우회해서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뭐 SNS 발달하면서 뭐 유튜브 진짜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어른들조차도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네.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유튜브와 그 뭐 그림책이든 뭐 그냥 일반 아이 책이든 간에 어떻게 지식의 습득의 경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서는 뭐 좋고 나쁨은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좀 유튜브를 보는 것과 네네. 책을 읽게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네. 유튜브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정말 좋아요. 네. 저도 찍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네. 저도 그림책 읽기 TV 찍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좋은데 네. 정말 그 짬짬이 시간 날 때 아니면 정말 네. 정해진 시간에 네. 정말 소스를 딱딱딱딱 꺼낼 때는 유튜브가 정말 네, 좋아요. 네. 내가 필요한 정보를 딱 캐치하고 그리고 아이도 그 속에서 재밌는 부분들을 딱딱딱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데 유튜브에 이제 보완되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뿌리가 뭐냐면 책이잖아요. 네. 책이 왜 필요하냐면 네. 그 유튜브를 보면서는 딱 집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는 걸 안 해요. 근데 책을 통해서는 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네. 특히 그림책은 그림이 많아요. 네. 그러면 글로 표현하는 것들이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책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특히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첫째는 안 그랬는데 둘째는 질문 같은 걸 좀 많이 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나오는 인물의 표정 같은 것도 막 따라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그런 질문 안 하죠.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도 봐요. 그냥 떨어져 있으면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읽어준다는 거는 네. 아이의 생각을 꺼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내 생각도 표현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읽어주니까 내 목소리를 내가 듣거든요. 근데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울었다는 엄마들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이게 생각을 열어주고 네. 내 말을 꺼내주고 그런 작업들이 다 그림책 읽어주기가 아닐까.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책에서 그림과 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림과 글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림책이니까 그림. 그림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신 네, 네, 거예요? 네네. 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할까요? 저는 이제 그림책은 네. 그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것. 네. 그러니까 제가 테이블이나 뭐 침대나 소파에 이렇게 비치해 두는 이유가 그림책을 보기 위해서예요. 일단은 그림책은 그림 자체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책 표지만 봐도 아니면 내 안에 이렇게 살짝 들춰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식탁에도 이제 그런 그림책을 좀 놔두는 이유가 아이들이 계속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예요. 많이 보여주고 많이 보여줘야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순간 색감의 조합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이가 센스라는 게 발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골라도 조금 더 색감이 좋은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의 의견을 많이 구하는 편인데 많이 보여줘서 그런가? 그래서 얘가 그림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림책은 이제 보는 거라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그림책을 엄마 아빠들은 글자 그대로 막 읽어주기 정신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뭐 넘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아이들은 그림을 봐요. 그림을 보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림책을 딱 볼 때 어른들이 못 보는 부분 아이들은 봐요. 특히 그 인물 캐릭터의 표정 같은 거 있죠.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우스꽝스러운 표정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엄마가 따라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그림책의 그림을 보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아 그래도 그 그림이라고 이제 그림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는군요.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워낙 맞벌이가 많고. 네네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책을 읽을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읽을 책을 읽을 시간 없는 건데 아이의 책을 읽으면 더 이제 우선순위가 멀어진 것 같거든요. 부모님은 책을 읽지 않고 아이만 읽게 할 수는 없나요? 아 이게 이제 질문이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은 읽지 않고 하기보다 일단은 친해지지 않고. 친해지지 않고. 네네. 책과 친해지지 않고 아이는 아이는 책을 좋아해라.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책이라는 게 그 어려운 숙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책을 어려운 숙제라고 대해요. 특히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은 교과서 위주만 사실은 배웠거든요. 참고서 문제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책을 읽는 방법을 몰랐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쵸. 읽어야지 완독한다. 그쵸, 그쵸. 그게 약간 과제고 의무고 부담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는 그 책은 자연스러운 거다. 책은 일상이고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거다. 그런 부분을 계속 좀 꾸준히 심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엄마 아빠가 사실은 책을 막 이렇게 계속 억지로 읽고 있진 않아야 돼요. 그냥 책을 많이 보여놓은 주세요. 보여주고 읽어놓은 주고 그리고 읽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요? 네. 갑자기 왜요? 그림책을 보다 보면 특히 그 성장과 관련된 그림책이 있거든요. 네네. 아이와 엄마의 관계 이런 것들 아이가 이제 이 훗날 독립해서 다시 뭐 힘들 때 나에게 돌아오렴 그런 식으로 아이가 느끼는 감정 나의 감정 이게 딱 맞물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아이랑 부둥켜 안고 아. 그때 정말 네. 아 그림책이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그걸 느꼈는데 네. 아 이것처럼 내가 읽다 보니까 네. 아 이래서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 책을 계속 뭐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는데 아이는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마음이 있으시면 네. 책을 재밌는 책을 꾸준히 사주시고 많이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이 책이라는 재미에 빠져드는 네. 순간이 올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림책을 선택하라.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꼬리에 꼬리는 이제 네. 제가 항상 그 책이 어려운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도 그랬고 네. 한 권으로 시작하십니다. 한 권. 한 권? 네. 네. 인생책이라고 그러죠.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김병환 작가님이 쓰신 네. 마흔 행복을 말하다. 그 책이 지금 생각해보면 네. 뭐 예, 여백도 되게 많고 네. 굉장히 네. 유머러스한 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읽다 보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삶의 그 지혜나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는 책들인데 그 책을 시작으로 김병환 작가님의 다른 책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병환 작가님이 쓰신 책들이 많거든요. 많죠. 예. 그래서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더니 거기서 또 독서 교육, 네. 거기서 또 자녀 교육, 네. 거기서 뭐 무슨 교육, 부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게 처음 시작이 좋으면 그걸 시작으로 연관돼서 읽어 나가시는 거죠. 그게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아이도 처음에 그 제가 책이 있는 곳에 많이 갔었거든요. 네. 우리가 왜 배고프면 식당이나 마트 가듯이 책을 보려면 책 좋아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책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 서점도 도서관도 좋고 저는 카페를 갔었는데 카페에 네.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분이 정말 잘 하신 거죠. 네네네. 거기에 그 이큐의 천재들이라고 시리즈 중에 수다 씨라고 있어요. 수다 씨가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 책을 딱 아이가 꺼내 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카페에서.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이 수다 씨니까 정말 구구절절 너무 많은데 그 책을 시작으로 아이가 책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다 씨로 시작했는데 뭐 빼빼씨, 네. 뭐 힘세씨 이런 CC들 있잖아요. 똑똑냥 이런 것들을 서점에서도 발견하고 도서관에서도 엄마 이거 이큐의 천재들도 발견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든 거예요. 거기서 시작했고 또 나카야미야 그 도토리 마을 시리즈도 네. 처음에 빵집으로 시작했는데 네. 그분이 계속 책을 내셨어요. 그 뒤에도 네, 제가 신간 알림 해놨더니 네, 네. 계속 알려줬거든요. 네, 네, 네. 빵집도 나왔고 서점도 나왔고 네. 유치원, 경찰관 이런 시리즈가 계속 연달아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이 작가님이 쓰신 거는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제 그 책을 발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책이 있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점하고 도서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아이 데리고 서점도 많이 가시나요? 저는 네. 아이와 네. 그 서점을 자주 갔었어요. 그럼 이제 서점에 간다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책을 사러 가는 거고 네. 도서관은 이제 빌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네. 일단은 돈이 들고 안 들고. 네. 네. 제가 그 도서관은 네. 연습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제한이 없고 네. 내가 마음껏 빌려보고 그쵸. 안 보고 반납해도 돼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마음껏 빌려보시라.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네. 그 밑거름이 되니까 네. 자주 가보시라. 가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근데 그거는 중요해요. 도서관도 가까이 있으면 또 자주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도서관을 하나 네. 정해두시면 좋아요. 이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요즘 그쵸. 많은데 네. 내가 좀 편한 곳이 있어요. 저는 그 처음에 작은 도서관을 자주 다녔었거든요. 네네. 주민센터 2층에 있었는데 네네. 저한테는 좀 만만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큰 대형 네. 서점이나 도서관은 네. 좀 버겁잖아요. 책 초보자가 가기에는. 네. 근데 거기는 이렇게 칸이 한 6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은 또 많았어요. 네. 신간 책도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자기 개발서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정말 모든 책을 섭렵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책이 재밌어 보이니까 계속 읽어 나갔더니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많이 받고 만만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도서관을 좀 정해서 가면 좋겠고 서점도 마찬가지고. 서점에 책을 살 때는 이제 도서관 연습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뭐 아이가 들고 오는 책들 그냥 빌려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서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사는 경우는 대부분 제가 읽어보고 좋으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읽어본다는 거는 네. 그 서점에서 처음 맞는 게 아니고 이미 뭐 빌려서 보든 뭐 어떻게 뭐 받아서 보든 일단 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좋다 소장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서점 가서 사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네. 그 중고 서점을 자주 갔었어요. 중고 서점. 네. 그 일산 제가 김포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일산에 알라딘 네, 중고 서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굉장히 넓고 아이도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아이 코너에 딱 가면 아이가 마음껏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은 많이 다운되죠. 네, 중고기 때문에. 네. 근데 상태는 또 좋아요. 그쵸, 네. 엄선된 책들만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것도 많이 팔기도 했고 네. 그럼 그때는 뭐 아이가 그냥 들고 온 책들 다 사주나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다 사줬어요. 그 이제 12살 그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이건 궁금하긴 해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에게 책을 읽히려는 이유는 이제 아이의 성적과도 이제 네. 연결시켜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일단은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읽는 것과 성적의 학교 성적의 관계. 성적과의 관계. 네. 일단은 네. 지금 현재는 큰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었다. 예. 그 역사는 그래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회나 이런 거. 역사 배우는 네. 학교에 네.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12살까지 어쨌거나 이제는 자기 스스로 계속 책을 읽는 아이로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네. 아이가 계속 책을 읽게 만들려면은 이제 책에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새로운 네. 재밌는 책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네. 자주 그래도 가봐야겠죠. 서점 같은 곳은 연중 행사처럼 가지 마시고 네네. 그냥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와 함께 방문하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요즘엔 서점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것도 사고 아이템도 사고 재밌는 책도 보고 요즘에 유행은 어떤 건지 아이와 함께 좀 이렇게 보면서 아이의 취향도 좀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조금 새 책을 새로운 책 그 향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만나게 해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그래도 꾸준히 좀 읽어주시라. 아이가 꾸준히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아이한테 읽어줄게 일로 와 이렇게 해도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툭툭 던져요. 그냥 네. 내가 책에서 본 좋은 문구가 있어요. 그런 말을 이렇게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뭐 달력에서 본 어떤 좋은 문구가 있으면 이렇게 좀 세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포스트잇에 뭐 이렇게 좀 적어서 붙여두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굳이 내가 읽어주지 않아도 네. 어떤 식으로든 내가 받았던 느낌을 좀 전달하려고 책과 관련된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계속 이렇게 뿌려두죠. 그냥 일상 곳곳에 네, 붙여두고 네. 말해도 보고 일상의 언어 중에 그렇게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 습관이죠, 사실은. 습관. 네. 책을 계속 꾸준히 읽어줬던 분들은 이게 습관처럼 들어간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도 사실 습관이죠. 그렇죠. 아이가 저희 둘째는 특히 양치를 너무 싫어했었어요. 네. 입을 벌리는 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닦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자고.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또 시도해 보면 또 안 한다 그러고 또 다시 자고.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책도 그냥 책 보고 자.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책을 계속 읽어주시면 네.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 책 안 읽었지 책 읽어줘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읽어주시면 되고 아이가 큰 아이들도 이제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아이들은 그냥 핸드폰을 보다가도 그냥 생각이 딱 나요. 책 한번 볼까? 그러면 보다가 그냥 옆에 놔두고 자고. 네. 이게 그냥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 좋아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네. 침대에 책이 많아요. 아...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책을 최대한 많이 눈에 띄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그게 그냥 그게 참 그게 쉬운 것 같은데도 참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그냥.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깔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이 네. 어릴 때 바닥에 기잖아요. 네. 기어 다니고 그럴 때 그냥 장난감처럼 모서리 둥글둥글한 책들 많거든요. 네. 그런 거 그냥 바닥에 이렇게 뿌려 두시면 네. 아이들이 갖고 놀면서 네. 그냥 이렇게 만지고. 저는 그래요. 그림책도 그렇고 그냥 일반 책도 그렇고 사실은 많이 보이고 많이 만지고 그래야지 많이 본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보고 싶어요. 그냥 뭐 친정집에 네. 가도 구미 네. 가도 사실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에 책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 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쓰시는 공간이니까 네. 책이 없으니까 이제 물론 근처에서 사서 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책이 보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책이 일단 보여야지 그런 궁금증이 들고 만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 가까이에 가능하면 전면이 보이게 그러니까 그림책은 특히 전면 책장이 좋아요. 크지 않아도 돼요. 네. 그냥 조그만 책장 많으니까 네. 거기다가 그냥 화장실 앞에도 이렇게 딱 비치해줄 거예요. 성교육 그림책도 좋거든요. 네네네. 아이들이 막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네네. 때 그런 거 나 궁금했어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다 보면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한번 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흥미를 계속 자극을 시켜주는 거죠. 약간 작가님 그 부모의 역할이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데 자꾸 수시로 권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아이가 이제 책을 딱 보고 있단 말이죠. 시선은 분명히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책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는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읽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그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책 봐, 이게 아니라 네. 책 볼까 같이?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랑 같은 책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엄마는 엄마 책을 보고 아이는 아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아이가 원할 때 읽어주시기 위해서는 같은 네. 책을 봐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지금은 이제 큰 아이가 있고 이제 작은 아이가 있으니까 큰 아이는 이제 혼자서 책을 골라서 보죠.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본다고 해서 보라고 해서 정말 집중해서 보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정말 이제 모범생 착실하게 자기 숙제 딱 하고 이렇게 루틴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착실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책을 본다고 하면은 글자만 있는지 정말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책을 접하면 네. 느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뭐 독후 일기처럼 네. 그런 글자 적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제 그냥 재밌었어. 그러고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책의 재미라는 기둥은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책은 뭐라서 안 돼? 이 책은 좀 그래서 안 돼?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지 마시고, 아이가 원하는 거는 일단 조금 충분히 제공을 해 주시되, 아이가 사실은 안 봐도 네. 그건 아이 몫이에요. 책을 사도 그건 아이 몫이에요. 잘못 골라도 아이 몫이에요. 그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책을 샀어요.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 그럼 샀어요. 네. 근데 막상 열었더니 별게 없어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물론 이제
좋은 책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책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잘못 샀네. 그러고 그냥 덮어놓잖아요. 아이도 그렇거든요. 아이들도 사봐야지 내가 이거는 좀 잘못 샀네. 그걸 깨달아요. 근데 매번 엄마 아빠가 이거는 이래서 좋아. 이거는 좀 필독스러워서 좀 봤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사주다 보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는 다 저걸 사고 싶은데 네. 저 책 재밌는데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 관심은 저건데 이쪽으로 이제 권하다 보면 이제 책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사그러드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눈으로 읽는 거랑 마음은 느끼는 거랑 어떤 식으로 조금 연결을 해 주셔야 되냐면 그 글이나 말을 표현이 어렵다면 그림으로 저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림 얘기 있죠. 우리 어릴 때 썼던 거 그런 것처럼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뭐 동그라미 한 개를 그려도 좋아요. 아이가 그걸 그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봤는데 너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 어떤 부분이 좋았어? 아니면 그림책이라면 이거 한번 따라 그려볼까? 그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그림 연습도 할 수 있을 거고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어린아이들 마음을 이제 헤아릴 때도 미술이나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게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을 보시면 돼요. 독서도 아이가 책을 읽는데 읽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아이 나름대로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엄마가 조금 답답해요. 그러면은 그림 얘기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고 그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이만 이 책이 좋으니까 아이만 계속 읽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엄마도 그림책도 좋고 그냥 가벼운 책도 좋고 어떤 책이든 그 속에서 내가 깨닫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엄마부터가 조금 그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같이 읽어볼까? 나도 책을 좀 재밌게 관심 드려볼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같이 읽고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같이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그 아이한테 이제 책을 권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그 뭐 경쟁 또 이제 뭐 교육으로 뭔가 이제 이룬 나라다 보니까 이 선행학습이라는 게 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서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소년 문화 뭐 작품들 보면은 같은 작품이지만 이제 저학년용이 있고 고학년용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 그림책 읽었다가 우리 아이가 빨리 이제 그림책 말고 글만 된 책을 읽고 싶으면 생기고 또 저학년 때 고학년용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에게 이렇게 좀 뭘까 좀 그러니까 어려운 책? 이런 거 권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원하면. 원하면? 저희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최근에 그 소설책을 보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 어디서 어느 책에서 추천해서 산 책이 있는데 환상의 빛이라는 일본 소설책이에요. 약간 삶과 죽음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심오한 책이거든요. 그 어른들 사이에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책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에 소설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소설을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그래서 그 책이 있어서 이거 한번 볼래? 엄마가 보던 건데 한번 소설책이니까 너 일본 쪽을 좋아하니까 또 일본 좋아하거든요. 만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볼래?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저는 보다가 그냥 어디 놔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바깥에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얘기하는 중에 아이가 선생님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야? 그랬는데 아이가 가방에서 이렇게 쓱 꺼내는 게 환상의 빛이래. 근데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사실은. 아니 너 그 책을 왜 갖고 있어? 아니, 그런 식으로 얘 정말 얘가 이런 책도 보는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권했을 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름 좋으니까 갖고 다닌 거예요.
그쵸. 가방에 들어간다는 거는 네, 네.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갖고 다녀. 그쵸.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네. 그 이제 그 이제 뭐 책을 권하는 쪽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그림책에 대해서 재해석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토끼와 거북이도 우리가 아는 토끼와 거북이와 네네. 지금은 여러 버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사실 모든 게 의도가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나는 좀 이런 메시지보다는 아이가 좀 이런 메시지를 바꿔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이런 뭔가 뭐 나쁘게 하면 약간 검열이고 약간 뭐 좀 부드럽게 의도 같은 건데 네네. 순화된 거. 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는 그래요. 그 네. 아이들이 네. 무서운 거 네. 그리고 좀 사회에 안 좋은 것들 네,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네. 어느 정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세상은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야. 그거를 은연중에 이제 네. 그림책도 표현해 주거든요. 무거운 분위기도 있고 나쁜 사람들 네네. 네. 삶과 죽음 아니면 그런 교훈. 네. 물론 이제 전래동화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전래동화에 무서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저는 네. 무서운 거는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네. 많이 가렸었어요. 네. 근데 둘째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전래동화를 얘가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서스름 없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가렸으면 좋겠다 싶은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출판사마다 다르니까 조금은 이제 그 부분을 순화해서 표현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그림책도 그쵸,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책들을 권해주시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계속 접할 수 있게 그냥 꾸준히 그런 환경들을 좀 계속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는다고 사실 모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막을 수는 없겠죠. 네네네. 그 이제 전집 구매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전집은 뭐 어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뭐 전집하면 뭐 삼국지, 백과사전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요즘엔 뭐 땡땡 북클럽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네네 굉장히 이제 네. 종류가 많아졌고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네네 다양하죠. 그럼 일단은 전집 구매를 추천하세요? 저는 네. 전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추천해요. 확신이 있다? 네. 왜냐면, 내가 이전에 이 책을 본 적 있어요. 네. 아니면은 어떤 경로에서든 접했는데, 네. 네. 이 책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내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그런 확신이 있으면, 네. 당연히 구입하시는 거 권해요. 왜냐면, 종류도 많고 일단 권수 자체가 많고 권수가 많다는 거는 그 중에서 아이가 고를 기회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기회는 열어주시는 게 좋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전집을 드리는 순간 기대도 같이 드려요. 기대요? 네네. 네. 내 아이한테 이걸 읽혀야 되겠다. 다 읽혀야겠다. 다 읽을 것이다. 네. 그런 기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의 욕심이죠. 저도 그랬는데 모를 때는 내 아이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네. 다 구멍이 나 있잖아요. 네. 뭐 자연 관찰은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이 책은 좀 구비해 두셔야 돼요. 네. 많이 접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든 읽혀야 되겠고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약간 의무처럼 내가 예전에 책을 대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또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전집을 활용을 했어요.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그냥 마음껏 그냥 보여주고 읽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책은 또 지금까지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집도 보통은 뭐 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입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엄마들이 고심해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일단은 드리셨으면 네. 그 전집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아끼지 마시고 네. 책이라는 건 일단 아이가 뭐 집사키도 좋고 네. 그냥 이렇게 세워두고 건너가는 다리 만들어도 네. 좋고 소파에 그냥 이렇게 진열해놔도 좋고 네. 많이 보여주고 많이 이렇게 읽어주시고 가능하면 그래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구입하기 전이라면
그 전집 중에서 낙권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책들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 낙권을. 그러면 한 두세 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네. 그거를 사셔도 되겠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첫째 때 네. 선물받은 책이 한 개 있었는데 네, 아. 이소부와 그 네. 시골지와 서울지 네. 거기서 그 제 여동생이 선물을 딱 네. 해줬어요. 네. 전집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네. 딱 낙권으로 한 개만 네. 해줬는데 네. 그걸 7년이 지난 둘째도 계속 보고 오, 있는 거예요. 오, 그 책이 재밌나 봐요. 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살려고 했더니 절판이 돼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뒤에 한 1, 2년 지나서 네. 새로운 개정판이 나와서 그때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잘 보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전지 200만 원씩인가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몇 권이에요? 또? 꽤 많죠. 네, 100여 권이 되죠. 아, 그러면은 네, 네. 이게 사실 뭐 전집이 이제 낙권도 다 팔긴 파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한꺼번에 얼마나 뭐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도 뭐 네. 거기에 따른 네. 이제 뭐 사은품 같은 아~ 것들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그 만화, 만화에 대해서도 아마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마다. 네, 네. 맞아. 뭐 학습이라는 게 붙든 안 붙든 네, 간에. 네, 네. 일단 만화라는 그 장르에 대해서 아이한테 만화라도 읽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요. 일단은 만화. 네. 만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신비 아파트 네, 뭐 이런 네. 것도 시작해서 네. 저는 그냥 정말 잔인하거나 그런 걸 또 아이는 알아요. 그런 쪽도 있는 걸 알지만 네, 네, 네. 이제 거기까지 안 가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 큰 울타리를 그냥 놔뒀어요. 그냥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마음껏 띄워놓게. 그러니까 내가 못 보게 한다고 해서 네. 정말 안 볼 것도 아니고 그쵸, 사실은.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아이 마음 속에는 나도 보고 싶다. 네. 이게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또 다른 오히려 왜곡된 쪽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도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책을 만나는 순간 느낌이 네. 있거든요. 내가 이거 보고 싶어. 이 느낌을 스쳐 지나치지 말고 네. 그 당시에 좋았던 느낌을 한번 그대로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봤는데 별로였어. 그런 것도 내 몫이고 내가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그때 살 걸 그랬어. 이게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 아이 마음에도. 그러니까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는 정말 그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책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특히 뭐 만화책 물론 이제 조금 엄마가 보기에도 약간 너무 귀신이나 이런 네. 것들만 나오면 사실은 좀 거리를 뒀으면 싶은 마음이 있을 거지만 네. 그래도 저는 책이라는 재미는 계속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큰 기둥만 잘 세워두시면 네. 아이가 뭐 이런 쪽도 보고 아니면 뭐 학습지도 하다가 관두고 뭐 그런 것도 경험이거든요. 아이가 그 나름 그런 것들 속에서도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소화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림책을 읽히면서 이제 몇 년을 계속 읽혀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네, 딱 네. 이제 아, 뭐 하루 읽었다고 티가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읽어주면은 아, 우리 아이가 성장했구나. 그래도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드디어. 언제 얼마나 읽어줘야 되나요, 이걸? 저는 이제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네, 네. 네. 그럼 매일같이 하루 한 권인가요, 최소? 최소 한 권 정도는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네. 읽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잘 때도 좋아요 사실은 잘 때도 사실은 저는 읽어주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그 아이 돌보미 선생님 계신데 네네. 제가 퇴근하면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딱 써놔요. 그러면은 아이가 잘 때도 읽어주세요. 그래서 귀가에 그냥 들리는 거죠. 누가 나한테 뭔가 읽어주는 네네네.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계속 전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다. 자장가처럼. 그러면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네.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누워만 있잖아요. 네. 모빌만 딱 보고 있는 네.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책 읽어주기에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럼 그걸 읽어주지 않고 뭐 유튜브나 이거 틀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그렇죠. 네.
근데 네. 제일 좋은 목소리는 엄마 아빠 목소리 아닐까? 아, 그 엄마가 유튜버면 괜찮나요? 상관없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 근데 이제 네. 책을 읽어준다는 게 네.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네. 계속 주구장창 읽어주지 않잖아요. 뭐 편집 과정도 없고 네. 뭔가 뭐 숨소리도 나고 네. 그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들리는 분위기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사람이 있다는 네, 그쵸. 느낌. 그리고 네.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 아빠들. 네. 아빠들 목소리가 네. 굉장히 좋다는 거를 네. 책 읽어줄 때 네. 아빠들이 중저음이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 네. 어색해서 안 네.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읽어주다 보면 굉장히 아이가 좋아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분은 이런 책 육아? 네네. 이런 거에 굉장히 협조적이셨나요? 저희 남편은 네. 저랑 극과 극이었어요. 아, 네. 네네네. 저희 남편은 네. 물론 이제 청년 시절에는 책을 좀 네, 읽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핸드폰으로 이제 아예 전환을 한 케이스라서 종이책은 아예 읽진 않았는데 네네네. 사실은 제가 그 네. 권유는 많이 했었죠. 아예 그 아빠 목소리가 좋은 걸 워낙 아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읽어달라. 네. 그래서 몇 번을 읽어줬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해서 계속 읽어달라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그 네. 이게 확 자기한테 부담감? 약간 네. 아, 하기 싫은데 그쵸, 피곤한데. 한다는 네.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치, 그래서 그치. 어느 순간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정말 읽어주기 싫은데 네. 읽어주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처음에 어색해서 네. 몰라서 뭐 필요성을 몰라서 어색해서 뜨문뜨문 읽어주는 분들은 정말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분들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읽어주고 싶고 근데 이제 정말 내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싫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그쵸. 저도 이제 누가 춤추라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네, 저는 음악이나 이런 쪽은 잘 몰라요. 네. 근데 오히려 남편이나 쪽은 그쪽은 정말 잘 아니까 역사도 좀 많이 알고 저랑 다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는 싫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에서 좀 우러나는 그런 책 읽어주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남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책 이렇게 실패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네, 네. 그 이제 이런 아이한테 그림책 읽어줘서 책 읽는 아이로 만드는 그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골든타임이. 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부모도 어찌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네. 아이들이 그 유아기 때 5에서 7세. 네. 콧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한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 네. 10세에서 12세 그 사이에 그 사이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이제 부르면 달려오거든요. 네. 품 안의 자식이라 네. 그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네. 책만 있으면 그냥 읽어만 네. 주면 되는 네. 거예요. 사실은 네. 목소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네. 책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크면서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고 책도 이제 호불호가 갈리죠. 재밌는 책, 재미없는 책 이게 딱 갈리게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제 읽으라 그러는 것들도 이제 싫어지기 시작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내가 관심 있는 쪽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정체성이 생기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슬라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냥 마음껏 만지고 놀 수 있게 슬라임 책을 사준다든지. 아이가 연애는 너무 좋아해요. 그런 쪽으로 조금 충분히 공감해 주신다든지. 그럼 이제 혼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이제 그림책 육아를 하신 입장에서 그림책을 잘 읽어주는 방법들, 구체적인 좀 노하우들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저는 그래요. 뭐 구형가도 아니고 네. 정말 스페셜한 뭐 전문가가 네. 아니잖아요. 네. 진짜 지극히 평범한 엄마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그림부터 감상을 하세요. 첫 번째는 그림부터? 그림. 그림책의 표지를 보고 안에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아이랑 같이 감상한다는 기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인물들의 표정이에요. 그 뽀로로 표정도 되게 귀엽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림책 속에서 표정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마다 그 그림책 속의 인물들의 표정은 어떤지 재밌으면 아이들은 좋아요 일단. 그래서 처음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림책의 인물들의 표정이 재밌는 거 위주로 조금 살펴보시고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따라해 주시면 제일 좋고, 표정을 엄마 아빠가 우스꽝스럽게 뭐 재밌는 표정으로 좀 따라해 보시면 아이들은 정말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관심을 유도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그 노래하듯이 그림책마다 다르긴 한데, 특히 어린 유아들이 읽는 책에는 노래하듯이 이렇게 음표가 그려진 그림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아는 노래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노래라도 그냥 노래하듯이 이렇게 음률을 넣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장가처럼. 그런 식으로 읽어주셔도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고요. 네 번째는 힘 빼고 자연스럽게 읽어주세요. 뭐 과장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그림책을 읽어준다는 거는 내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읽어주는 거지, 내가 정말 뭐 정말 전문가라서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억지로 읽어주시는 마세요. 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너무 좀 피곤하고 힘들고 읽어줄 마음이 없는데 정말 책이 좋은 건 아니까 진짜 억지로 읽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죠,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음색에서 아이들은 느껴요. 아, 아빠가 책 읽어주기 싫어하는 거다. 아빠가 지금 나한테 읽어주니까 좀 무섭네. 약간 그런 식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읽어주지 마시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의 컨디션이나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엄마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가 이제 그림책 한번 보고 잘래?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해주시는 거죠. 아니면은 형제 자매가 있어요. 오늘은 누구한테 좀 읽어줘 볼까? 네. 이런 식으로 동생한테 읽어준 연습. 이게 다 말하기 연습이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책을 소리 내서 읽으면 내가 말하는 그런 어휘나 그런 발음 같은 것도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른도 아이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좀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가끔은 들려주세요. 읽어주다 보면 그림책 속에 그런 재밌는 그런 광경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하면서 아이가 빵빵 터지고 그러면 또 그 그림책에 재미를 붙이고 그런 식으로 재미를 또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는 아빠 목소리가 정말 최고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 최근에 블로그에서 한번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이렇게 그림책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는 사진이 딱 찍혀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읽어주신대요. 손주가 자연스럽게 온대요. 새벽에 깨 있으면 손주가 일어나서, 엄마 아빠는 일하고 피곤하니까 지쳐서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에 깨어나서 일찍 깨어난 할아버지한테 온대요. 할아버지는 계속 책을 보고 있으니까 가까이 와서 그림책을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책이라고 해서, 책이라고 해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글자 하나하나 또박또박 꼭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같이 그림책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그림책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그림을 같이 보고 웃고 울고 그런 것들을 그냥 마음으로 느낀다.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재미를 계속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지, 그 책의 부제에 이제 매일 10분씩 이제 아이에게 그림책 읽어줘라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결과적으로 이제 책 읽어야 하셨으니까 매일 10분씩 10분 정도 읽어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이와 이제 저 사이에는 사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이제 겪은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저랑은 이제 대화나 이런 소통을 할 때 네. 사실 그렇게 벽이라고 하죠. 벽이 있다고는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사춘기지만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저한테 이제 털어놓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말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림책 속에서 같이 읽어온 시간 동안 켜켜이 쌓였던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아이가 내면이 단단하고 강한 아이로 성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그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책 읽어주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예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아이가 한글을 깨치니까 혼자서 읽을 수 있게 이제 많이 독립을 시켜주시죠. 그쵸, 그쵸. 그것도 물론 좋지만 무자르듯이 뚝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책을 읽어주시는 엄마 아빠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규칙도 규율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책 읽어줬던 그런 경험들이 계속 초등학교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간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책과의 그 좋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때 책 읽어주기 멈춰버리면 아이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혼자 읽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계속 나한테 읽어주면 좋겠고 그러면 재밌고 그랬는데 읽어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꾸준히 아이들한테 굳이 한글을 깨치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전달해 준다면 아이는 혼자 굉장히 내면이 단단한 혼자 이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